여러분 안녕하세요, 회상입니다.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. 피짓 큐브라고 하는 이런 제품인데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손이 심심하지 않나요?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빨대 껍데기 같은 걸 이렇게 찢고 있거나 뭐 이게 빨대 껍데기 접고 있거나 냅킨 이런 거 자잘하게 뭐 찢고 뭐 접고 꾸기고 이런 손장난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 손장난을 위해 나온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입니다. 얘는 워크, 일할 때, 클래스, 수업 들을 때, 홈, 집에서 아무 때나 손장난 하세요 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딸깍딸깍 클릭, 그리고 돌리기, 똑딱이, 그리고 글리드, 요건 모르겠고 롤 막 뭐 돌리는 것도 있나 보고 브레스 등등이 여러 가지 기능이 요 한 개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 안에 설명서가 하나 나왔죠? 얘가 갖고 있는 여섯 가지 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브리스, 얘는 뭐 스트레스의 작별을 고하세요. 이거는 전통적인 걱정돌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대. 뭐 그렇고 롤, 이거는 뭐 여튼 롤링 무브먼트가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돌리는 손장난이 필요하세요? 그렇다면 이 스핀 면을 쓰세요. 클릭, 아 뭐 똑딱똑딱 볼펜 하는 것처럼 똑딱똑딱 하는 게 필요하시죠? 그러면 이걸 쓰세요 라고 하고 글리드, 게임할 때 그 조이스틱 같은 그런 돌리는 것도 있고 똑딱 버튼, 그 스위치 같은 버튼 그렇습니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생긴 거 정말 심플하죠? 육면체로 돼 있고 여기에 손으로 갖고 노는 장난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전통 걱정 스톤, 워리 스톤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면은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 거래. 이렇게 문지르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똑딱똑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 손장난거리가 되겠죠? 소리는 좀 크네. 공공장소 같은 데서 하기에는. 그리고 조이스틱 이런 거 돌리는 느낌 좋아. 오! 나름 조이스틱 느낌 나. 조이스틱 느낌 돌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장난하고 있으면 되겠군. 얘는 아 이거 돌리는 거구나. 그냥 떼굴떼굴 볼펜 같은 거나 이런 거 돌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 돌리는 면을 쓰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볼펜 똑딱하는 그런 느낌. 얘는 똑딱똑딱 소리가 나고 얘는 똑딱똑딱 소리가 안 나는 그냥 똑딱이고 요 가운데 거는 또 똑딱똑딱 소리가 나고 있어요. 얘는 소리가 안 나고 야 요런 디테일을 챙겨주는 부분 소리 나는 거 안 나는 거가 있어. 그리고 얘네는 이 볼 약간 트랙볼 같은 이런 볼 돌돌돌 굴러가요. 그거랑 얘는 좀 아쉽네. 그냥 되게 힘없이 굴러가네. 난 뭔가 똑딱이는 그런 기믹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되게 힘없이 슝슝슝 굴러가네요. 뭐 이거는 돌린 요렇게 하면 아하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손장난. 자 이렇게 육면 다 놀아봤습니다. 아 이거는 좀 공공장소에서 하기엔 소리가 크다. 저는 아마 제일 제가 많이 쓸 것 같은 건 뭐 요거 돌리는 것 같은 이걸 많이 쓸 것 같네요. 소리도 제일 덜 나고 이렇게 슝슝슝슝슝슝 이거 뭐 TV 보면서 손이 심심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손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런 손장난. 자 이렇게 오늘 어른을 위한 장난감 심지어 이거 색깔도 고를 수 있었어요. 하얀색, 이거는 회색, 까만색이 있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손때가 날 것 같아서 회색으로 골랐고요. 근데 지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으나 요걸 이렇게 꼬깃꼬깃 하고 있으나 뭐 뽁뽁이를 뜯고 있으나 조금 뽁뽁이가 더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여튼 그렇습니다. 무한 뽁뽁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갖고 놀면 되겠네요. 아이고 의미 없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잉.